You know me, got me feeling stressed. Drugs aren't helping, all I do is feel suppressed. Now fuck it, I'ma have to complain. Fuck it, I'ma have to come clean now. Better tell my team that I'm ducking off the scene now. That don't mean I'm leaving you forever, but I'm leaving for the better. I'm moving on to better things now. Moving on to better things now. Can anybody out there hear me? Hear me. 송어PD의 송승호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오늘 북패드, 제 마이네임이즈 패드를 무슨 말이야. 일단 패드를 제 공장 초기야. 전원을 끈 상태에서 초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꺼주세요. 꺼주시고요. 디바이스 종료. 볼륨 버튼이랑 전원 버튼이랑 홈 버튼이랑 같이 한꺼번에 하나 3초 동안 누르고 계시면 이 공장 초기화가 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켜지면 볼륨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3개 누르면 이렇게 뭐라 떠요. 와우.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세요. 여기 마이크 그리고 SD 뭐 일단 누르는데 볼륨 업다운으로 이게 움직이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전원 버튼이 확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고 전원 버튼, 그리고 여기에서 Yes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많은 것도 있는데 전 Yes를 눌러야 돼요. 네, 볼륨 다운 버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Yes 기다리시면 뭐라 뜨시죠? 뜨죠? 또 여기서 뭐 뜨죠? 누르시면 예, 공장 초기화가 됐어요. 오, 켜졌습니다. 삼성 갤럭시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이제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안녕히 계세요. 마찬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빠바이. 근데 내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왔어. 빠바이.